이번 북한과 러시아 조약을 관련해서 제가 뭐 여러 차례 몇 가지 영상을 좀 올렸죠. 이게 워낙 중요한 일이에요. 워낙 최근 몇십 년 사이, 그러니까 최근 70년이라 그러나요?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큰 사건. 왜냐니까 이 조약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 총 23개조죠. 천천히 23개조를 읽으면 이건 사실상 이거는 연방제,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 연방에 편입된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보면 특히 이런 peaceful nuclear energy, 그리고 artificial intelligence, information technology and others. peaceful nuclear energy,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북한에 경수로 지으려고 했었잖아요. 경수로 지원하려고 하다가 이게 어쨌거나 중간에 파토가 났죠. 파토 났는데 이 파토난 것을 다시 살린 겁니다. 누가 살렸냐니까 러시아가 살린 거죠. 러시아가 재개.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의 에너지 자립이 이제 완전히,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우라늄 매장량이 뭐 세계 최대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수로 에너지 새로운 근데 새로운 원자로 또 짓는 기술은 중국이 그야말로 세계 탑 기술이죠. 그러니까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이세개 나라에서 사실상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편입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세계 지도를 보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면 이렇게 이제 요 북한과 러시아, 요렇게가 사실상 러시아령이나 다름없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또 상정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 북한이 뭐 공식적으로 러시아 연방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체첸 공화국처럼 러시아 내에 조선 공화국이 편입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은 이 조약 내용, 조약 협정 내용을 보면은 그것과 다름없는 그런 형태의, 그리고 연방이라고 한다면은 연방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연방, 그리고 러시아 연방도 있고, 러시아 또 연방이죠. 이번에 루안스크라든가 몇개 지역이 연방이 들어가 있죠. 체첸 공화국도 러시아 연방 소속이고, 그렇죠. 여러 연방이 있는데 이번 중국 같은 경우는 좀 러시아와 북한의 경우는 또 다른 형태의 연방이 아닌가 싶어요. 북러 혹은 조러 간의 새로운 형식의 연방. 중국도 사실상 연방. 중국도 연방. 내몽고가 있잖아요. 내몽고 자치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내몽고도 있고 러시아도 여러 공화국들 있죠. 체첸도 있고 러시아의 공화국 포함되어 있는 러시아의 공화국수, 러시아 연방을 형성하고 있는 러시아 연방의 공화국 보면은 공화국들이라고 할까요? 22개가 공화국이죠. 아디게야, 뭐 알타이, 듣도 보도 못한 뭐 바시키르, 부랴트, 다케스탄 등등등등. 다 공화국이에요. 이미지 보시면은 요것들이 이제 공화국들을 다 형성하고 있어요. 22개의 공화국들이 있는데 여기에 사실상 이제 북한이 하나의 새로운 공화국으로 편입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연방. 연방은 미국도 연방인데 연방 같은 경우 연방은 어떻게 되나요? 연방은 연방 헌법이 있고 연방 법이 있고, 그리고 또각주 혹은 각 공화국의 헌법이, 두 개의 헌법이 다 따로 있어요. 연방헌법, 주 공화국 헌법이 있고, 대법원도 마찬가지, 연방 대법원이 있고, 그리고 공화국의 대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 같으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 헌법이 따로 있고,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죠? 미국은 미국 헌법이 또 따로 있고,
연방헌법이 있고 연방대법원이 있고 각 주의 헌법이 있고 각 주의 대법원이 있는 형식. 그게 연방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북한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과 러시아를 포괄하는 연방헌법이 없다는 점만 다르고 나머지는 미 연방이나 기존의 러시아 연방이나 혹은 중국 연방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사실상 북한이 러시아 연방에 편입되었다 보는 건데, 그런데 이 중국이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되게 생각할 때는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지 않을 것인가, 아닐까라고 되게 얘기했죠. 북한은 아마도 한국이나 중국에 흡수될 것이라고 이렇게들 예상을 했어요. 다들 예상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러시아와 일종의 융합, 체제 융합 단계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진행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혀 예상과 다르게 진행됐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쁠 것이다, 기분 나쁠 것이다. 중국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반대가 있을 것이다. 혹은 중국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저항이라고 해야 되나, 혹은 뭐 반감이라고 해야 되나, 등등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데,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뉴스 같은 경우 보면은 뉴스에 예를 들어서 차이나와 노스코리아 최근의 뉴스 보면은 뭐 BBC 같은 경우 보면 뭐 중국이 뭐 푸틴과 김정은의 예뭐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실질 권력자다 BBC. AP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어떤 조약 협정이 중국의 영향력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베이징은 여전히 이 sway over force, 큰 영향력 행사할 것이다. 뉴욕 타임즈는 중국의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다 헛소리예요. 다 헛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뉴욕 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루이트라든가 이 사람들은 절대로 제가 몇 년간 지켜본 국내 언론이다. 저는 국내 언론은 전혀 안 보고 있습니다. 국외 언론도 안 봐요. 그러니까 언론은 정론집필하는 데가 아니에요. 언론이라는 정론집필. 말로는 정론집필하지만 정론집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언론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그러니까 선전선동이죠. 선전선동. 의 수단이고, 그럼 누가 선전선동을 하느냐는 거죠. 누가 선전선동을 하느냐는 거는 그 언론이 속한 각 언론이 속한 국가의 헤게모니 그룹이죠. 국가의 헤게모니 그룹의 선전선동의 수단. 그게 이제 언론의 본성입니다. 본성 혹은 본질.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뭐 등등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한 언론들이 무슨 뭐 목숨을 걸고 진실을 보도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다 헛소리. 진실 보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진실 보도를 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고 의사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뭐 기존에 우리나라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 언론 뉴욕 타임즈나 뭐 BBC나 이런 데는 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죠. 중국도 환영한 중국의 환영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그걸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왜 이번에 러시아와 조선 간의 어떤 간 사실상 연방이 되었느냐? 왜 중국 가 조선간 연방이 되지 않았느냐라고 다들 이렇게 예상을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죠. 그죠? 여기에 무게추가한 이유. 그거 간단하죠. 일단 중국 같은 경우 중국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북한 자체가 북한이 유엔의 제재 대상 국가입니다. 제재 대상 제재 국가. 모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완전 고립된 사회의 완전 고립이고,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게 되면은, 만약 지원한다면, 만약 중국이 지원한다 그러면은, 중국은 미국, EU,
일본 그리고 한국 등가 완전한 결별을 예상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미국과 무역도 불가능하고 EU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모든 것이 다 지금 러시아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러시아는 이미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북한이 조선이 사실상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은 원래 자기 생각으로는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중국이 협소하면 좋았을 텐데 막대한 자원, 그죠? 막대한 자원과 그리고 어떤 어쨌거나 지역 내에서 중국이 모든 의사결정을 가질 수 있는 지금처럼 어떤 북한과 중국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모든 헤게모니를 행사할 수 있다면 중국 입장에서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중국은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번 협정의 결과, 조로 협정이라고 할게요. 협정 혹은 조약의 결과는 한반도 안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반도 정세의 안정. 그러니까 더 이상 전쟁 위협이 없는, 전쟁 위험이 사라진 상태.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한반도가 안정돼서 중국한테 나쁠 이유가 전혀 없죠. 중국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형식이 되었으면 가장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 최선은 아니라 하더라도 차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싫어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차선의 이익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내용들, 조약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도 봤습니다만은 이제 Peaceful Nuclear Energy, 평화적 핵 에너지를 이용한단 말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북한에 원자로를 짓겠단 말이죠, 한마디로. 누가 짓느냐니까 러시아가 짓는다. 근데 러시아도 원자로 짓는 기술은 막 엄청나죠.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원자로 기술은 뭐 그야말로 세계 탑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그러니까 원자로 건설 지원과 그리고 에너지 지원. 에너지가 현재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나와 있어요. 연해주에 있는 가스라인을 그대로 북한으로 연결하는 있습니다. 이것도 한국으로 봐서 나쁠 것도 없죠. 왜냐니까 북한에 가스라인이 들어오면은 가스라인 볼까요? 러시아 가스라인. 러시아 가스라인. 가스라인 있네요. 쭉 보면은 이 그림이 잘 나와 있나요? 여기 좀잘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가스라인이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날라오죠. 이게 사하린에서부터 쭉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가스라인이 이제 요렇게 평양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요거 바로 2, 3년 내에 다 마무리되지 싶어요. 평양까지 오면은 평양 개성까지 오면 개성에서 서울까지는 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바로 서울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북한과 남한 사이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엔 정상화될 것 같아요. 정상화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남침을 할뭐 전혀 그런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남침 의도가 있느냐, 여러분, 북한의 남침 의도가 있느냐를 보려면은 북한이 통일 의도가 있느냐, 통일 의지가 있느냐. 의지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통일 의지가 있는지 보려면은 통일로 얻을 게 있느냐는 거지. 있는가를 봐야 되겠지. 그런데 얻을 게 없단 말이야. 지금 얻을 게 없죠. 북한과 남한이 통일해서 북한이 얻을 건 이제는 없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번 주부터는 없단 말이에요. 왜 없냐니까 북한이 남한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훨씬 더 10배, 100배로 더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통일에 대한 이번 조약에 제가 영상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번 조약에 이 적혀 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당연히 적혔어야 될 내용이 빠진 게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여기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무슨 북한의 통일에 대한 지지, 지원 이런 구절이 전혀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구절이 반드시 들어왔었는데 북한과 중국
혹은 북한과 러시아, 혹은 북한과 소련 간의 체결에 있던 내용이 빠졌단 말이에요. 빠졌단 말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의지라든가 의도라든가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각자 잘 사는 것. 깨끗한 결별이지, 깨끗한. 매우 깨끗한 결별. 남북한의 매우 매우 깨끗한 결별. 너무나 좋죠. 그러니까 서로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이고 서로 침략도 하지 말고 침략할 필요도 없고 분쟁도 있을 이유가 없죠, 이제. 분쟁도 있을 이유가 없어요. 뭐 서로 뭐 분쟁 분쟁은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은 약간 있어요. NNL 때문에 그렇죠. NNL. 38선과 달리 NNL은 요거는 아직까지 결정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해상 분계선. 여기는 분쟁 가능성이 좀 약간 있습니다. 분쟁 가능성은 조금 남아 있어요.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이 서해 NNL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침략 가능성은 서로 상호 침략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그냥 북한 앞으로 그냥 러시아의 자치공화국, 러시아에 속한 공화국으로 간주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한과 전쟁한다는 것은 러시아와 전쟁한다는 건데 우리가 러시아와 전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한 입장 남한의 북침 의도가 있느냐 했을 때 의도가 있느냐라고 묻는데 전혀 그럴 의도는 없죠. 전혀 없습니다. 남한이 북한을 침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많겠지만은 자원이 많으니까 그런데 잃을 게더 많죠. 그러니까 북침 의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굉장히 이제 안정적인 상태, 전쟁 위험이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중국으로 봐서도 상당한 이익이 될 수밖에 없고, 중국이 매우 즐거운, 매우 표준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표준 관리라고 해야 됩니다. 활짝 웃는 중국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표준 관리에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조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가 좋으냐 하니까 참조할 만한 내용이 많아요. 앞으로, 이런 조약, 그러니까 북한과 러시아 간의 조약. 이제 관건은 북한이 과연 정상국가가 될수 있느냐는 거예요. 정상국가가 될수 있을까 하는 거. 요게 이제, 관전 포인트. 같아요. 관전 포인트. 왜 이게 관전 포인트냐니까 북한은 현재 북한은 국가라기보다는 일단 신앙촌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무슨 종교 집단이죠. 사실상 또는 사이비 종교 집단. 핵을 가진 종교 집단. 제가 보기엔 그래. 제가 보기에는 북한은 사이비 종교 집단에 더 가깝습니다. 국가보다는. 그죠? 그런데 과연 북한이 여기서 정상적인 국가가 될 것인가? 정상적인 정상화가 가능할 것인가? 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되었느냐? 이것도 간단하죠. 예전에 이슬람의 어떤 극단 종파가 생겨난 이유는 몽고 침략입니다. 몽고 침략. 몽고 침략에서 싸그리 사람들 다 죽여버리니까, 나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극단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을 마구 때리고, 마구 괴롭히면은, 마구 맞고, 마구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뭔가 비정상적으로, 아동학대 받은, 똑같아요. 아동학대,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동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수 없는, 정신적으로 왜곡돼 버리죠.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오랜 박해와 그리고 속박과 그리고 봉쇄와 그리고 뭐 차단과 등등, 그리고 전쟁 위협 등등이 일종의 북한을 극단적인 신앙촌으로 만드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형태의 종교 집단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가, 정상 국가화가 될 것인가?
러시아와 합치면으로써 정상국가 될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니까 여기 내용, 조약 내용을 보면은 놀랍게도 투어리즘이 있어요. 투어리즘. 제 12조에 보면 스포츠와 문화와 투어리즘을 서로 이 투어리즘이 이게 조약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협정에 조약 투어리즘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투어리즘이 들어왔다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의 봉쇄, 북한의 체제 봉쇄죠. 체제 봉쇄. 자발적 체제 봉쇄. 자발적 봉쇄를 이제 푼다는 말이에요. 봉쇄를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발적 봉쇄를 해제한다는 것은 이제 북한 사람들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나가고,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 사람들도 북한의 특정 지역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북한에 어디든 갈수 있는 자유왕래가 제가 보기에는 향후 1, 2년 안에 북한이 완전 개방. 지금 과거 90년대 중국 수준. 그때 중국 수준 혹은 개방으로 진행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사실상 사실상 연방을 구성한 셈이라고 친다면은 더 이상 어떤 국경을 개방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체제가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흔들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판단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국가, 말 문자 그대로 정상국가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앞으로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정상국가가 될지 안 될지 앞으로 1, 2년 사이에 다 결정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상국가가 되는 경우, 정상국가. 해외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고, 또 해외 다른 나라 국가 사람들이 북한 전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다면은 이제 과연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내려오는 일종의 왕조죠. 그 왕조 체제가 유지될 것인가?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유지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더 커요. 왜냐합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싱가포르도 이미 리간 유의 아들이 현재 북한의 싱가포르의 총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일종의 왕조 체제죠. 왕조 체제. 사우디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이른바 많은 국가들, 태국도 그렇고 등등 많은 국가들이 이미 왕조 체제, 일본도 그렇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왕조 체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북한도 뭐 왕조 체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특히 이상하거나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정장 국가로 되고 그리고 왕조 체제도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예상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더 덧붙이자고 한다 그러면은 요 부분 요 여기 여기 있는 조약 내용들이 앞으로 브릭스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 브릭스 국가들, 현재 브릭스 국가가 스물 몇 개로 늘어났죠. 5개에서 넘버 오브 브릭스 네이션 멤버스 그럴까요? 멤버 국가가 현재 2006년에 요렇게 브라질 요렇게 했다가 브릭에서 사우스라고 현재 볼까요? 보면은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 5개인가 6개인가 다 들어가서 현재 한 10개 정도 될 텐데 여기서 또 다시 또 참여하겠다는 국가들이 또한 20개 정도가 더 나타났죠.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이 아마 앞으로 브릭스에 참여하는 국가들, 브릭스 국가의 수가 처음에 4개에서, 그죠? 맨 처음 시작할 때 4개에서 사우스 아프리카 참여하면서 5개가 됐고, 지금 올해 초에 또한 5개가 참여하면서 10개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 22개 정도의 국가가 더 추가하겠다, 참여를 희망하는 바람에
다시 이제 이게 서른 개 남짓 되겠죠. 올해 중으로 서른 개 정도 될 것이고 이게 점점 확대되어서 나중에 한 150개 정도까지로 될 것 같아요. 앞으로 2, 3년 내에 2, 3년 내에 150개 국가로 증가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 어떤 조약 협정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브릭스 어그리먼트가 있겠죠. 어그리먼트가 있을 텐데 이 어그리먼트가 어떤 내용을 담을지 그 내용을 보려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 중에서 군사적인 부분을 빼고 나머지는 여기 있는 부분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특히 프리 이코노믹 존 프리 이코노믹 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스페셜 프리 이코노믹 존 이게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고 조약에 한다면 이 부분 스페셜 프리 이코노믹 존 들어가고 그리고 AI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ICT 들어갈 거예요. ICT라고 하면 새로운 웹 그리고 새로운 컴퓨터 OS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iOS나 macOS나 윈도우를 대신할 새로운 리눅스 기반의 OS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새로운 웹 표준 기존의 W3를 대체할 새로운 W3를 대체할 새로운 웹 표준 들어갈 것이고 그죠? 그리고 통신 표준 표준은 5G 기술 등은 뭐 중국이 부동의 1위죠. 그죠? 이 ICT 기술이라는 부분이고 AI도 사실상 AI 기술도 중국이 부동의 1위입니다. 중국이 탑이죠. 중국이 탑이고 이 탑이고 그리고 ICT 기술도 현재로서는 미국이 탑이죠. 현재로서 미국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탑인데 이러한 그걸 대신할 그러니까 MS 윈도우라든가 애플의 macOS라든가 안드로이드라든가 iOS 이런 것들을 대체할 새로운 시스템을 대체할 새로운 OS 환경 또 구성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들을 다 공유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나가게 이게 브릭스 어그리먼트가 될 것이고 이 브릭스 어그리먼트의 결과는 각국이 이런 특별 경제 자유 도시를 건설하게 될 것이고 이 특별 각국 150개 국가들이 건설할 자유 도시 자유 도시의 원형이 그럼 무엇일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이 원형이 제가 보기에는 연해주와 그리고 북한의 훈춘 요 근처에서 아마 새로운 등에 새로이 건설될 자유 도시 요게 모형이 될 그러니까 모형 모델이 될 것. 그럼 요 자유 도시가 어떤 형태로 건설되고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요걸 보는 게 앞으로 쏠쏠한 것 같아요. 요 자유 도시가 어떤 형태가 되고 어떤 형식이 될 것인지 그것도 이미 나름 다 짐작이 돼요. 짐작이 되는데 하여튼 요게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그렇죠. 앞으로 브릭스 150개 국가에 들어서게 될 요 자유 도시. 이 자유 도시는 기존의 어떤 입법 사법 행정과 다른 자유도시 그럴까요? 자유도시는 기존 각국의 입법, 사법, 행정 및 3차 산업 체계 전반과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새로운 체제 혹은 시스템이 구성될 거예요. 이게 앞으로 보는 관건입니다. 이게 1, 2년 이내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고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